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충훈 작가님의 보라민의 집 단편 소설인데요. 한국 소설 2호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박충훈 작가님의 소개는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록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라민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민의 집, 박충훈. 보라민은 토요일만 되면 아침을 먹기 무섭게 큰 댁에 가려고 집을 나선다. 그러나 엄마는 늘 못마땅해한다. 보라미가 큰 댁에 하도 자주 들락거리자 말리다 못한 엄마는 언젠가 이런 말도 했었다. 보람아, 네가 큰 댁에 그렇게 자주 가면 큰엄마는 본전 찾으러 오는 줄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지 마. 알겠니? 엄마, 본전을 찾더니 본전이 뭔데요? 뭐긴 뭐야. 혜수가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엄마가 널 자꾸만 큰 댁에 보내는 줄 안단 말이지. 초등학교 6학년인 보람이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큰댁 누나 혜수가 보라민의 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혜수는 외려 자기네 집에 가기를 보라미가 자기 집에 있기만큼이나 싫어하는 터였다. 보라미도 딴에는 큰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것이 민망스러워 때로는 혜수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기도 하지만 늘 요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잘도 빠져나가곤 하였다. 엄마, 그게 본전이야? 뭔 본전이 그래. 그런 본전을 찾으려면 엄마가 큰 댁에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만둬. 얘는 하도 잘 둘러대서 뭔 말을 못한다니까. 암튼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는 거야. 엄마 말 안 들었단 봐라. 보라미는 뾰로통해서 중얼거렸다. 어른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본전은 뭐고 큰 댁에를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또 뭐야? 큰엄마는 그럼 내가 본전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시는 건가? 보라민의 큰댁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륜리다. 예부터 밤이 많이 나고 맛도 좋아 대골에 진상했다고 해서 삼륜리라고 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밤나무가 많은 마을이다. 보라미가 큰댁을 가려면 전철을 타고 수유역에 가서 동송행 시외버스를 타야 한다. 보람이 큰아버지는 오른쪽 눈이 좀 이상하다. 검은 동자에 콩알만한 흰 점이 박혀있는데 언뜻 보아서는 눈 검은 동자가 없는 듯이 보인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약간 삐뚤음한 것도 같지만 그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뿐 자세히 보면 또 멀쩡하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표정을 삐뚤음하게 일그리고 입가에 은근한 웃음을 띠기도 한다. 그 웃음은 친한 사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보라미가 큰 댁에서 살다시피 하지만 큰아버지 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된 것은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고 계약을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이었다. 보라민의 큰 댁 마당 축대 밑에는 논 서마지기 평수에 연못이 있다. 원래는 연화문 마지기의 논에 물을 대던 샘이 솟는 둔벙이었는데 논을 밭으로 만드는 바람에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5년 전에 그 둔벙을 넓고 깊게 파서 나무를 심고 원두막을 지어 조경을 하는 둥 손질을 하여 아담한 연못을 만들었다. 그 연못에 참붕어며 잉어, 메기 등 물고기가 많아 보라미는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즐겨한다. 그날도 보라미는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낚시를 하다가 문득 큰아버지 눈 생각이 났다. 보라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아빠에게 큰아버지 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아빠는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어렸을 때 장난하다 다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었다. 무슨 장난을 쳤기에 눈을 다쳤냐고 거듭 물었지만 아빠는 이상하게도 잔뜩 화난 얼굴로 얼른 일어났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보라미는
이제 낚시에도 실증이 났다. 다만 큰아버지 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할아버지께 여쭤볼 생각으로 할아버지 곁에 낚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어떻게 물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아 할아버지 낚싯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쑥 입이 열렸다. 할아버지, 저 하래빈 왜 불러? 할아버지,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뭔데? 어여 말해봐. 보라미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저 큰아버지 눈께서, 아니 큰아버지 눈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뭐? 큰애비 눈? 그걸 여태 몰랐단 말이냐? 할아버진 참,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이더니 이내 대꾸했다. 네 애비가 얘기 안 했어? 보람이 머릿속은 잠시 혼란이 일었다. 여태와 네 애비가 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어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요.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걸요. 벌써 오래전 일이다.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전이로구나. 하루에다 밤을 구워 먹다가 그렇게 됐지. 보람이는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나 엉뚱해서 하들짝 놀랐다. 에? 밤을 구워 먹다가요? 그렇다니까. 가을에 알밤을 구워 먹다가 밤이 터지는 바람에 밤똥이 눈에 튀어들어가서 그 모양이 됐던 게야. 설마 괜찮겠지 했는데 종당엔 눈이 멀고 말았지 뭐냐. 에? 할아버지, 밤똥이라뇨? 밤이 똥을 싸요? 그런 똥이 아니여 인서가. 밤을 구울 때는 겉껍질을 쬐끔 벗겨서 구워야 하는데 그냥 불에 집어넣으면 폭탄처럼 펑 터지는 게야. 밤이 터지면서 익은 밤조가리가 사방으로 튀는 게 밤똥이란다. 불똥이 튄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 말 뜻인 것이여. 아, 그런 똥이군요, 할아버지. 그래, 인서가. 밤이 터지면서 화롯불 불똥과 밤똥이 한꺼번에 튀어올라 들여다보던 애들이 얼굴도 대고 손도 대곤 했었지. 그러게 옛날부터 밤이 터지면 눈알이 빠진다는 말이 있었던 게야. 보람이는 할아버지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거듭 물었다. 할아버지, 밤이 그렇게나 세게 터져요? 그럼, 아주 무섭게 터지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밤이 터진다고 눈알 빠질까요? 인서가 정말 그렇다니까. 할아버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궁금해요. 뭐냐, 알았다. 그때 큰애비는 7살이라 밤 겉껍질을 벗겨서 굽는 걸 알았지만 5살이던 네 애비는 그걸 모르고 통밤 한 주먹을 화롯불에 파묻은 게야. 큰 고모는 그때 3살배기였단다. 애들 셋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할아버지 방구 낀다, 할아버지 방구 낀다 하면서 화롯전을 주먹으로 두들기는데 통밤 3개가 연달아 펑펑 터진 게야. 큰 고모도 그때 밤똥에 대어서 이마에 흉터가 생겼어. 보람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할아버지께 대들듯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빠가 껍질 안 벗긴 밤을 화로에 묻어서 터졌어요? 할아버지는 보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애비는 그때 5살이었어. 어린 것이 뭘 알았겠니? 다 어른들 잘못이었지. 보람이는 시무룩하니 앉아서 잔물결이 넘실거리는 수면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온통 와글와글 들끓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 큰아버지 눈은 어릴 때 장난하다 다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보람이는 그때 아빠 표정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 말을 한 뒤에 아빠는 두 말 덧붙일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었다. 어려서 모르고 한 짓인데 아빠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차차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큰아버지의 하얀 눈이 자꾸만 떠올라 안절부절 견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앉아있는 보람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보람아, 할애비 말이 마음에 걸리니? 보람이는 빙그레 웃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머리만 끄덕였다. 할애비도 다 잊었던 옛날 일이여.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려라. 할아버지는 옛날 일이라지만 보람이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온몸이 근지러운 것 같기도 하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애멜무지로 불쑥 말했다. 할아버지, 알밤도 굉장히 무서운 폭발물이네요. 그렇단다. 어디 밤뿐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서운 흉기란다. 사람이 조심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흉기가 되지 않니. 그저 매사에 조심하고 침착해야 하느니라. 알았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방귀 낀다는 말은 또 뭐예요? 그건 말이다. 알밤을 화로에 묻어놓고 익을 때를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애들이 화로전을 주먹으로 통통 두들기며 할아버지 방귀 낀다, 네 할애비 방귀 낀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야. 그러면 밤이 익느라고 속껍질이 터지면서 피식피식하고 너인들 방귀 끼는 소리를 낸단다. 할아버지 방귀 낀다, 네 할애비 방귀 낀다? 보람이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영 찜찜하기만 했다. 아빠가 바보처럼 통밤을 묻어 큰아버지 눈이 멀고 고모 이마에 흉터가 생겼다는 할아버지 말씀이 갈고리처럼 마음에 걸려 있었다. 보람이는 그럴수록 아빠한테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빠가 어렸을 적의 일이라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머리가 마구 어지러웠다. 즐겁던 여름 방학도 지나가고 이제 사흘이면 개학이었다. 보람이는 엊그제 큰 댁에 다녀온 뒤부터 아빠와 얘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도무지 틈이 나지 않아 조바심을 하고 있었다. 시중 은행 지점장인 보람이 아빠는 대인 관계가 많아 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큰아버지 눈이 그렇게 된 원인은 알았으니 이제 새삼스레 얘기하기도 쑥스러울 것 같지만 아빠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은 꼭 알고 싶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빠께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해보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래저래 마음만 조급했는데 오늘은 마침 아빠가 일찍 들어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빠와 엄마는 차를 마시고 누나와 과일을 먹는 자리에서 보람이는 속을 태우고 있었다. 아빠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아빠는 녹차를 마시면 서재로 들어갈 것이다. 보람이는 가슴이 간질간질하도록 마음이 조급했다.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빠,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요. 느긋하게 기대앉았던 아빠는 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여쭐 게 뭐야? 시시콜콜 쓸데없는 얘기하려거든 그만둬. 아빠는 지금 덥고 피곤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는 괜히 지레 겁을 먹었나 봐. 저 녀석 말버릇하고는 아빠가 지레 겁먹을 일이 뭐가 있어? 보람이는 공연한 퉁바리만 맞고 시무룩하니 코를 빼물고 앉았다가 잔뜩 심통이 나서 불쑥 말했다. 아빠가 큰아버지 눈을 멀게 했다면서요. 순간 아빠는 용수철에 퉁겨지듯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잔뜩 굳어진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보라미를 쏘아보았다. 보라미는 제풀에 놀라 자라처럼 목을 쑥 집어넣고는 구원이라도 청하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와 누나도 놀란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보라미를 한참 쏘아보다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아빠가 그랬다고 누가 그러든. 보라미는 아빠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더욱 무서워 몸을 잔뜩 옹성거렸다. 아빠와 보라미를 번갈아 두리번거리던 엄마가 와락 달려들듯이 물었다. 보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가 큰아버지 눈을 멀게 하다니. 당신 가만히 있어봐. 보람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보라미는 엄마까지 그렇게 나오자 더럭 겁이 났다. 그러나 내친 걸음이었다.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께서. 아빠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엄마가 마침내 무서운 얼굴로 대들었다. 뭐야?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아빠가 보람이 팔을 움켜잡고 흔들며 다그쳤다. 보람아, 더듬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아빠가 몰아붙이자 엄마가 비집고 들었다. 여보, 왜 소린 지르고 그러세요? 당신 답지 않기시리. 엄마를 꼬나보던 아빠가 더욱 가라앉는 목소리로 보람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냐? 아빠,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큰아버지 눈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랑 큰아버지랑 고모와 밤을 구워 먹다가... 알았어, 그만해. 아빠는 찬바람이 감도는 목소리로 보람이 말을 중동무의시키고는 소파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보람이는 목을 잔뜩 움츠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그랬다는 말은 할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그렇지만 아빠는 큰아버지가 어릴 때 장난치다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너 다신 그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아빠는 애써 격정을 참는 표정으로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 순간 보라미는 머릿속에 새겨진 큰아버지의 눈이 더욱 하얗게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뜨거운 것은 이내 눈물이 되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일어섰다 앉았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엄마가 보라미를 쏘아보며 매몰차게 말했다. 얘가? 울긴 왜 울어? 네가 울 일이 아니잖아. 고등학교 3학년인 보아는 뭔가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보라미도 벌떡 일어나서 양손으로 눈을 쓱쓱 문지르며 종알거렸다. 엄마는 모른다고요. 얘가 왜 우는지 엄마는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제 방으로 들어온 보라미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빠가 화를 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느닷없이 큰아버지 눈을 아빠가 멀게 했다고 대들었으니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외려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아빠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어릴 때 모르고 한 짓인데 왜 구태여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알아내지 않고는 머릿속에 새겨진 큰아버지의 하얀 눈동자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보라미를 내려다보다가 좀 버석버석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람아,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요. 궁금하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빠가 그랬으니까. 아니, 얘가?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엄마는 참, 제가 어떻게 됐는데요. 저도 궁금한 걸 알고 싶어서 아빠한테 여쭤본 건데 아빠가 괜스레 화를 내셨잖아요. 보라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엄마가 꼬치꼬치 캐묻자 울컥 화가 치밀어 어깃장을 놓았다. 엄마는 엎드린 보라미를 이윽히 내려다보다가 머리를 주워거리며 안아 일으켰다. 보람아, 그게 아니야. 아빠랑 큰아버지가 어릴 때 밤을 구워 먹다가 밤이 터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걸 이제 와서 아들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아빠가 화날 수밖에. 하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었다니 엄만 안심이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빠가 통밤을 묻었더라도 그건 어릴 때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아빠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랬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렇게 알쏭달쏭해? 대체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됐어요. 엄마는 엄마가 아는 것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서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야? 엄마만큼만 알라고? 아,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는 거니? 그것은 네 말대로 아빠가 너무 어려서 모르고 한 짓이야. 이러다 정말 화목한 우리 집안에 싸움나겠다.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보람이는 찔끔했다. 집안 싸움이라니. 이 일로 큰댁과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 아무래도 말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지만 대꾸는 퉁명스레 튀어나왔다. 알았다니까요. 그런 말 다신 안 할 거예요. 엄마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보라미를 바라보다가 쭈뼛거리며 나갔다. 보라미는 엄마가 나가자 벌떡 일어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 엄마가 저토록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아빠 엄마가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자 궁금증은 더해졌다. 내일은 큰댁에 가서 할아버지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아내겠다고 속다짐을 하였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자 찌뿌드드하던 기분이 조금은 풀리는 듯 싶었다. 이튿날 9시까지 제 방에 틀어박혀 있던 보람이는 거실로 나왔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람이 차림새를 보고 물었다. 보람아, 너 또 어딜 가려고 그러니? 내일이 계약이잖아. 준비 다 했어? 다 했어요. 엄마 큰댁에 다녀올게요. 너 여름방학 내내 큰댁에만 가 있었잖아. 그런데 못하러 또 가? 금방 갔다 올 거예요. 글쎄, 금방 올 걸 못하러 가냐고. 무슨 일인지 전화로 하면 안 되니? 엄마는 참, 전화로 할 얘기가 따로 있죠. 보람이는 엄마를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다. 엄마가 깜짝 놀란 듯 달려와서 보람이 팔을 잡았다. 보람아, 너 간밤에 그 일로 큰댁에 가려는 거지? 엄마,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걸 꼭 알고 싶어요. 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옛날 일을 이제 자꾸 들춰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게 누가 뭐래요? 저도 이제 아빠를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할아버지께 여쭤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이라면 엄마도 알고 있으니 엄마한테 물어봐. 다 얘기해 줄게. 엄마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에요. 큰엄마 큰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얘가 대체? 보람이 팔을 잡고 있던 엄마는 말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덧붙였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엄마와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약속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큰엄마나 큰아버지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혜수나 광수한테도 마찬가지야.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영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엄마는 참. 알았다고요. 다녀올게요. 어둡기 전에 와야 한다. 아빠 들어오시기 전에 오란 말이야. 알겠어? 알았다니까요. 보람이는 시무룩하니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나섰다. 막상 나서고 보니 큰댁에를 왜 구태여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알쏭달쏭해졌다. 아빠가 그 일로 화를 낸 이유를 할아버지도 아실 턱이 없지 않은가. 과민 반응을 보인 건 아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닐까. 그런데 자꾸만 큰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또 어째서일까.
전철역을 향해서 타박타박 걸으며 그 생각만 하던 보람이는 오뚝 멈추어 섰다. 맞다. 바로 그거야. 아빠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고모도 둘 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큰아버지는 시골 중학교만 졸업했어. 거기에 틀림없이 어떤 내막이 있을 거야. 보람이는 비로소 자기가 큰 대게를 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병신이라고 큰아버지를 학교에 안 보냈다면 그것은 아빠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아빠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그 사건이 늘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을 것이었다. 반면에 큰아버지가 공부를 못해서 진학을 못했다면 아빠 책임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께 여쭤볼 것은 간단해졌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홀가분해졌다. 보람이는 문득 큰아버지가 혼자 쓰는 방 양쪽 벽면의 책꽂이에 가득한 책이 떠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안방이며 거실에서도 신간서적이며 시사월간지들이 늘 눈에 띄었었다. 그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안경을 끼고 책을 읽는 큰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아빠도 가끔 책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큰아버지에 비하면 아빠의 독서는 그저 시간 보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람이는 알고 있었다. 대학을 나온 아빠보다 중학교만 나온 큰아버지에게 책이 더 많고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 궁금증은 부쩍 더해졌다. 보람이는 할아버지와 낚시터에 앉아 엉뚱한 생각을 하며 옆몸만 바라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광수형이 오기 전에 궁금한 것을 알아내야 한다. 광수는 큰아버지와 하우스 농장에 오이를 따러 갔다고 했다. 결심을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시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궁리했던 말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도무지 가려낼 수가 없다. 보람이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던지 할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보람아, 헤레비한테 할 말 있지? 보람이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벙긋 웃었다.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맞다. 엄마가 전화로 말씀드렸구나. 인서가이, 애미가 무슨 전화를 해? 할애빈, 네 얼굴만 봐도 아마 다 알아. 그래, 뭘 알고 싶은 게냐? 궁금한 게 있으면 어여 물어봐. 보람이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어쩌냐게 큰아버지 눈 얘기를 꺼냈다가 아빠한테 된통 야단만 맞았어요. 그랬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큰아버지 눈을 멀게 했냐고 물었더니 개끼놈! 그렇게 물었으니 야단을 맞을 수밖에! 보람이는 할아버지 말씀도 아빠와 같아서 불쑥 심통이 났다. 할아버지, 그 말이 어때서요? 할아버지는 숙연한 얼굴이 되어 천천히 말했다. 보람아, 네 애비나 큰애비한테는 그 말이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란다. 그래서 할애비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단다. 그날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잘못이다. 큰애비나 애비도 이제는 다 잊었으려니 했었는데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상처로 남기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할아버지, 어릴 때 몰라서 그렇게 된 일인데 큰아버지나 아빠는 왜 그걸 잊지 못하고 있나요? 글쎄다. 그 일 자체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큰애비 눈이 그렇게 된 지 몇 년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다. 아마 그게 서로 마음에 걸리는 것일 게다. 보람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에? 몇 년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단다. 네 애비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얘기를 해주마. 할애비 말을 잘 듣고
큰애비와 애비를 이해해야 한다. 알겠니? 보람이는 할아버지 표정이 전에 없이 엄숙하여 몸을 사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잘 듣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람이 머리를 쓰다듬고는 얘기를 시작했다. 네 애비 태식이가 5살 되었으니까 벌써 52년 전 얘기로구나. 그때 큰애비 호식이는 7살이고 고모 연옥이는 두 달이 갓 지난 3살배기였단다. 어른들은 마당에서 털어온 알밤을 고르는데 호식이가 밤을 구워 먹겠다고 때를 쓰지 뭐냐. 하도 때를 쓰니까 네 할머니가 밤을 한 바구니 담아주면서 겉껍질을 이빨로 한 번씩 까서 하룻불에 묻으라고 일러줬지. 호식이는 엄마가 담아주는 밤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전에도 더러 밤을 구워 먹은 적이 있어서 밤 겉껍질을 벗겨서 굽는 것도 알았고 통밤을 묻으면 터진다는 것도 알았다. 호식이는 부지런히 밤 겉껍질을 이빨로 한 번씩 벗겨서 화로에 넣었다. 밤을 이빨로 물어뜯는 형을 말끄러미 바라보던 태식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밤을 한 움큼 집어 얼른 화로에 넣었다. 호식은 밤 껍질 벗기기에만 정신이 없어 그런 줄도 모르고 밤이 화로에 그들먹하게 되자 부젓가락으로 화로불을 모두어 밤을 묻었다. 삼남매는 화로가에 둘러앉아 밤이 익기만 기다렸다. 한참 만에 화로에 묻힌 밤이 피식피식하며 방귀를 끼기 시작하자 고소한 군밤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볼때기가 화로불에 빨갛게 익은 삼남매는 신바람이 났다. 밤이 방귀를 끼기 시작하면 거의 익어서 먹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터였다. 삼남매는 화로에 바투 다가앉아 화로전을 주먹으로 통통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 방귀 낀다. 할아버지 방귀 낀다. 네 할애비 방귀 낀다. 네 할애비 방귀 낀다. 화로불에 묻힌 밤은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신통하게 피식피식하며 방귀를 잘도 끼었다. 밤이 방귀를 낄 때마다 화로의 잿가루와 작은 불통이 포르륵 포르륵 솟구치곤 하였다. 아이들은 그것도 재미있어 머리를 맞대고 깔깔 웃으며 더욱 신이 나서 화로전을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방귀가 어지간히 잦아들고 밤이 익었다고 생각한 호식이가 보젓가락으로 화로불을 헤치는 순간 펑펑펑 하고 밤이 연달아 터지며 불덩이가 사방으로 튀었고 화로의 재가 안개처럼 흩어져 방안이 좌우룩했다. 삼남매는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화로가에 나뒹굴었다. 어른들이 마당에서 정신없이 밤을 고르는데 벼랑간 방안에서 애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 뛰어들어갔다. 방문을 열자 온통 화로재가 좌우룩한데 애들이 늘비하게 나자빠져 아우성을 쳤다. 아랫목에 깔아놓은 요때기에 불똥이 튀어 뻘겋게 타들어가고 애들 옷에서도 연기가 펄펄 났다. 우선 애들 옷부터 벗겨내던지고 나뒹굴어 아우성치는 애들을 안아일으켰다. 태식이는 그 북새통에도 방구석에 오둑하니 서서 눈만 말똥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우성치는 연옥이를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연옥이 이마는 뻘겋게 되어서 살갗이 돈장만큼 훌렁 벗겨져 있었다. 이마에 붙은 뜨거운 밤 조각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으니 여린 살갗이 온전할 리가 없다. 이마를 문지른 오른쪽 손바닥도 이마만큼 되어서 뻘겋게 부풀어 있었다. 호식이도 아프다고 펄펄 뛰었지만 얼굴이 멀쩡해서 울거나 말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눈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쳐서 아버지가 안아 일으켜 눈을 들여다보았다. 호식이 눈은 화로째가 범벅이 되었는데 닦아내고 보니 오른쪽 눈동자가 뻘겋게 핏발이 서려 있고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호식이는 어른들이 누나를 대었다며 술렁거리자 더러 겁이 나서 더 악을 쓰며 울어댔고
연옥이는 대어 벗겨진 이마에 된장을 싸매놓자 쓰리고 아파 죽겠다며 아우성을 쳤다. 이마에는 된장이라도 바르지만 눈에는 그럴 수도 없어 온 식구가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보람이는 할아버지 얘기를 비집고 들었다. 할아버지, 된장이 약인가요? 데워서 살갗이 벗겨졌는데 된장을 바르면 더 쓰리고 아프잖아요. 아프기야 더 아프지. 그렇지만 그때는 달리 약이 없었으니까 불에 댄 상처에는 된장을 발랐단다. 된장을 바르면 덧나지 않고 금방 아물었지. 근데 할아버지, 얼마나 큰 밤똥이 눈에 들어갔기에 눈동자가 되었나요? 글쎄다. 얼마나 큰 밤똥이 튀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불 속에서 튄 밤똥이 눈에 들어갔으니 아프니까 마구 문질러 비볐던 게야. 어른 같으면 가만히 눈을 깜빡거려 털어내겠지만 어린 것이 우선 따가우니까 마구 문질렀으니 눈알이 전부 되었을 수밖에. 나중에 재와 범벅이 된 밤 찌꺼기를 한참 닦아냈을 정도였단다. 우와, 밤이 그렇게나 무섭군요. 할아버지, 근데 아빠는 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만이라도 멀쩡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 나중에 보니 손등이 두 군데나 되었더라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 북새통에도 네 애빈 봉당에 내놓은 화로가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군밤을 까먹고 있었단다. 그랬어요? 에이, 아빠는 어릴 땐 나쁜 아이였구나. 그쵸, 할아버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리니까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야. 알았어요, 할아버지. 근데 밤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위력이 있나요? 그렇단다. 통밤을 묻으면 터지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흉기가 되는 줄은 할애비도 몰랐었단다. 하기는 그때 그 밤은 엄청나게 컸었지. 집 뒤에 왕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거의 쌍밤이라서 밤이 어린애들 주먹만 했단다. 밤이 크고 껍질이 두꺼워서 터지는 위력도 컸던 것이요. 참, 할아버지, 그렇게 많이 되었으면 얼른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었나요? 병원? 인서가 병원이 어딨어. 병원에 가려면 의정부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자동차도 흔치 않았어. 의정부에만 나갈래도 걸어서 하루 온종일 가야 했어. 그때 여기는 6.25전쟁의 수북지구라서 사람들 사는 게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단다. 보람이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52년 세월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다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고 아빠와 큰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빛바랜 사진처럼 눈앞에 그려졌다. 온 식구들의 그 북새통에도 화로가에 앉아 군밤을 까먹는 아빠의 모습이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실감나게 떠올랐다. 보람이는 책이 가득한 큰아버지 서재를 생각하며 물었다. 큰아버지는 어려서도 굉장히 똑똑했었나요? 그랬단다. 네 증조부께서 5살 때부터 한문 공부를 시키셨는데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하마 찬잔문을 떼고 동몽 선습을 배웠단다. 조부께서도 장손인 호식이한테 큰 기대를 하셨었지. 보람이는 마침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감했던 대로 큰아버지가 공부를 못한 것은 바로 눈 때문이었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큰아버지는 왜 중학교만 다니셨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다가 고개를 주워거리며 말했다. 큰애비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으냐? 그럼요, 할아버지.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다니. 궁금한 게 아니고 중요하단 말이냐? 그럼요. 큰아버지와 아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할애비는
이쯤에서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구나. 보람이는 한 무릎 다가앉으며 거듭 말했다. 할아버지, 조금도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셔야 해요. 어냐, 알았다. 사실 이 얘기는 할애비 가슴에도 늘 얹혀있는 채찡 같은 얘기란다. 잘 듣고 큰애비와 애비를 이해해야 한다. 할아버지, 머리가 좋은 큰아버지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다. 그게 큰애비가 공부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구분을 못 하겠구나. 할애비 얘기를 잘 듣고 네가 판단해 보아라. 호식이는 이듬해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는 눈알의 검은 동자가 거의 안 보이고 그냥 허옇게 보였다. 눈이 그래서 그런지 커갈수록 머리가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람을 볼 때 눈을 찌긋하게 찡그리는 버릇까지 생겨서 더 놀림감이 되곤 했다.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등상을 탔다. 호식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비실비실 배돌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성적도 떨어지고 애들한테 따돌려져 몰매를 맞기도 했다. 그렇게 놀림을 당하거나 얻어맞고 집에 와서는 동생에게 분풀이를 했다. 가슴을 맞았으면 동생 가슴을 때리고 엉덩이를 맞았으면 엉덩이를 때리고 해서 다리를 절면 두 녀석이 한꺼번에 절고 팔을 못 써도 같이 못 쓰고는 했다. 태식이는 형한테 그렇게 얻어맞다가 차차 머리가 커지면서 곧잘 대들기 시작했다. 호식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태식이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맞붙어 싸웠다. 그때부터 오기가 많은 태식이가 형을 이기는 때가 점점 많아졌다. 동생한테도 못 당하게 되면서부터 호식이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나가면 한탄강에 나가서 왼종일 닻을 기며 물고기를 잡고 놀다가 저물역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봄 가을이면 산으로 쏘다니며 산나물을 뜯고 약초를 캐다가 어른들 몰래 팔아 용돈을 쓰고 만화책이며 소설책을 사다 읽었다. 보람이는 숙연해지는 할아버지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표정에 큰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 모습은 이내 광수형이 되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산나물을 뜯고 약초를 캐는 모습으로 떠올랐다. 할아버지, 저는 큰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아이들도 그때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얼굴에 점이 있거나 몸 어디가 조금만 이상해도 그걸 놀리고 따돌려 왕따를 만들거든요. 그래, 그맘때 애들이 한창 그럴 나이지. 할애비도 그때 알고 있으면서도 삐뚤어지는 애 마음을 다 잡아주려고 매도 많이 때렸지. 하지만 소용없더구나.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더니 죽어도 고등학교는 가지 않겠다고 나자빠지지 뭐냐. 보람이는 이제 모든 정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큰아버지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던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보람이 마음을 알고 있는 듯이 말했다. 큰애비는 그때 공부하는 것보다 산으로 강으로 쏘다니는 걸 더 좋아했단다. 그때는 동네에 그 또래 애들이 많았었지. 동네마다 중학생은 덜어 있었지만 고등학교까지 가는 애들은 두세씩 고작이었단다. 밥술이나 먹는 집도 장남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 밑으로는 국민학교만 졸업해서 이름자나 쓸 줄 알면 농사일을 시켰단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아빠는 처남인데도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고모들도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래, 네 말 맞다나 그 얘기가 중요하단다. 네 애비나 고모들이 지금도 큰 애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다. 보람이는 뭔가 알쏭달쏭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가 큰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것은 형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은 그 집안의 장남이 처신을 잘하기 때문이란다. 큰애비는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단다. 이 헤레비도 못한 일을 큰애비가 해낸 것이요. 보람이는 할아버지 말씀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큰아버지는 아빠보다 겨우 3살 위였다. 3살 더 먹은 형이 동생들을 공부시켰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어요. 허냐, 알았다. 사실은 보람이가 더 큰 뒤에 언젠가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만 너는 지금도 헤레비 말을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친 김에 얘기해 주마.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 듯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계속했다. 3년간의 혹독한 전쟁을 겪고 나서 수복지구에 살다 보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단다. 겨우 하루에 두 끼니 아침 저녁 입에 풀칠하는 지경이었지. 그래도 집안 가풍에 장남만은 공부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호식이를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허사였지. 태식이는 그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를 거들고 있었지. 조부께서는 한쪽 눈이 멀어버린 장남보다는 차남이지만 똑똑한 태식이를 공부시켜야 한다고 재촉하셨단다. 할애비는 장남인 호식이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할아버지 눈치를 알아차린 호식이는 쥐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테니 동생을 공부시키라고 의젓하게 말했지. 나도 마침내 결심을 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간 놀던 태식이를 중학교에 입학시켰단다. 보람이는 머리를 주워거리며 생각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농사를 짓던 그때의 아빠 심정은 아마도 하늘에라도 오른 기분이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며 턱없이 화를 내던 아빠의 마음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아마 자신이었대도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람이는 큰아버지의 하얀 눈동자가 불현듯 떠올랐다.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앞이 뽀얗게 흐려졌다. 할아버지는 조근조근 말을 계속했다. 호식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 못지않게 일을 잘했단다. 조부님께서는 어린 손주가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게 안타까워 틈틈이 한문 공부라도 시키려고 하셨지만 녀석은 그럴수록 조부님 말씀이라면 일부러 어깃장을 놓고 버뿌듬하게 빗나갔지. 게다가 조부님이 가장 싫어하는 만화책이나 소설책만 사다가 밤이 새도록 읽었단다. 조부님은 하라는 한문 공부는 안 하고 아까운 돈으로 쓸데없는 책만 사들이는 손주에게 종아리도 많이 때리셨지. 더구나 낮에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밤새도록 등장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니 비싼 석유기름 태운다고 한밤중에도 야단을 치곤 하셨지. 할아버지, 아무리 석유기름으로 등장불을 켰다지만 석유가 그렇게나 비쌌어요? 비싸기도 했지만 석유기름이 워낙 귀했거든. 석유를 면사무에서 배급을 주는데 그것도 아무 날이나 주는 게 아니고 장날만 배급을 주었어. 그래서 석유가 떨어지면 이웃집에서 한 등잔씩 구워다 쓰고는 했었지. 보람이는 할아버지 말씀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그 시절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혜식이는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었단다. 그 무렵부터 살림살이도 차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는 벅찼었지. 그런데 호식이가 동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우겼단다. 호식이는 눈 때문에 군대도 면제되었지. 그래서 더 억척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단다. 보람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억척으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청년 시절의 큰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보람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호식이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일이 없단다.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진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뼈가 부서지도록 했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3년간의 모진 전쟁으로 다 쓰러졌던 집안을 일으켰단다. 보람이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보람이 가슴 속에는 이제 큰아버지가 커다랗게 자리를 잡았다. 큰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할아버지 말씀도 가슴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다. 큰아버지 눈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입장이 바뀌어 큰아버지가 공부를 해서 서울에 살고 아빠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였다. 큰 댁에 자주 오는 것은 좋지만 광수영처럼 매일 농사일을 도우며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득해졌다. 보람이는 자신이 큰 댁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서울에 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보람이는 생각할수록 큰아버지가 가엽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다. 앞으로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께 더욱 잘해드리고 광수영에게도 고분고분 굴어야 하겠다고 속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사촌 누나 혜수한테도 친누나처럼 대해주리라 생각했다. 혜수는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보람이네 집에 와서 학교에 다녀 벌써 5년이 되었다. 엄마나 보아도 요즘은 혜수를 귀찮게 여기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런데다 광수가 내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또 보람이네 집에서 공부하게 되어 있었다. 보람이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었다. 답답한 아파트에서 광수용과 매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닭살이 돋곤 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 명령 같은 일방적인 말씀을 아빠가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보람이는 이제 알았다. 그렇지만 5년간 혜수 뒷바라지를 한 엄마는 광수 문제로 벌써부터 아빠와 티격태격하는 눈치였다. 그렇다고 혜수가 거저 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큰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갖 신선한 무공의 야채며 과일을 손수 차로 실어다 주었고 보람이네 식구가 먹는 쌀과 잡곡도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었다. 그것이 혜수 때문만이 아니라 동생 가족을 사랑하는 큰아버지의 정이며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것을 보람이는 깨달았다. 보람이는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다. 눈앞을 뿌옇게 가렸던 안개가 활짝 걷히는 느낌이었다. 온갖 못된 생각을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 턱없는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 보람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다. 불현듯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보기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슴이 울컥 뜨거워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양쪽 손으로 감싸잡은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보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할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았다. 따스하게
점점 따스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광수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러서 보람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광수는 언제 왔는지 활짝 웃으며 연못 방죽에 서 있었고 큰아버지는 고개가 삐뚤음한 채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보람이는 가슴이 화끈하게 뜨거워졌다. 큰아버지와 광수형을 퍽 오랜만에 보는 듯 와락 반가웠다. 꽃잔등이 싸하게 아려지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보람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치고는 뛰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큰아버지, 사람이요! 품속으로 뛰어드는 보람이를 덥석 껴안은 큰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다. 뭐냐, 보람아. 큰아버지의 전에 없이 호탕한 웃음소리가 햇빛이 쨍한 허공으로 물여울처럼 여울여울 퍼져나갔다. 네, 박중훈 작가님의 보람이네 집. 가슴 따뜻한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작품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